저는 그냥 아예 오리털 하는 순간에 이미 에너지 절약에는 목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패시브의 인식이 잘못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패시브 하우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을 짓거나 설계를 이제 의뢰하러 오거나 그러면 항상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꺼내게 되는 이야기고 듣게 되는 이야기시죠? 아, 패시브요? 네, 아닌가요? 패시브를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죠. 왔다가 이제 듣게 되고 뭐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런 걸로 하고 잠깐만. 지금은 단열 규정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사실은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오진 않죠. 오히려 좀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뭐 전문가들이 알려줘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창정도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어떤 창을 써요? 이런 거지. 다른 것들에 대한 뭐 지식도 사실 부족하고. 말을 끊고 짚고 넘어가게 될 게, 윤성호 소장님하고 저하고 고객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희는 역으로 패시브로 알고 오시는 분만 와요. 그렇죠.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반대로 저는 검증을 해요. 이 검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패시브를 하려고 원하시냐. 하고 오는 거죠. 정 대표님도 검증을 통과하시고. 사람이 패시브를 잘 알고 왔냐. 이거 좀 알고 왔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패시브를 하게 되면 비용도 상승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계 기간도 상승되고, 자기가 생각한 거 외에 감내해야 될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MBTI 리스트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공사비는 명확히 보고 왔느냐, 설계 기간도 했느냐, 정말 그 비용을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 이걸 했을 때그 검증에서 살아남은 점은. 살아남은 사람을 패시브를 하게 되고, 아닌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 기준이 거의 준 패시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합당해도 충분히 따뜻하다라고 설명을 하면, 아, 꼭 패시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설계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공사비의 차이는 좀 있죠.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패시브를 해본 사람, 꼭 아닌 사람들, 꼭 충실히 시공했던 사람들을 추천해 줄수 있는데, 패시브를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달라져요. 패시브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걸 구현하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 아니고서는 시공사도. 시공을 맡기기가 좀 아, 힘들어요. 근데 시공은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패시브 또 이제 액티브. 그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아, 그게 다음에 네. 나올까? 아, 좀 보고 가죠. 뭔가 되게 죄송. 쏘리. 자, 그러면 패시브 우선 정의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가 패시브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독일에서 온거 하나랑 기준이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온거 하나랑 두 개가 섞여가지고 한국에서 뭐 나돈다고. 네. 훨씬 이제 전문가 있잖아, 그게 전문가 전문가 있잖아. 전문가니까. 독일에서 직접 보시 오늘 모셨으니. 아니, 모셨으니까 이 앞에 비용이나 공사 얘기는 그거, 정의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정의는 그 제곱미터당 탄소 에너지를 얼마 이하를 쓰면 그 패시브예요. 그 얼마 기준이 독일에서 얘기하면 1.5리터예요. 그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패시브 주택은. 탄소 에너지면 뭐예요? 탄소 에너지 석탄. 석유. 얼마나 쓴. 아, 그게 기준치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전기로 왔을 때 환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환산 방식이 있는데, 탄소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등유 1.5리터를 이제 화석 에너지? 쓴다. 네, 이렇게. 등유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왔을 때 조금 뭐 캐나다랑 합쳐지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 캐나다랑 합쳐진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1.5리터를 구현하기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독일하고도 기후도 다르고, 탄소에너지 더쓸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도 있고,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3리터예요, 4.5리터. 5리터예요. 5리터. 많이 올라가네. 5리터. 되게 많네요. 5리터로 규정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5리터도 인증해 주잖아요, 거기에 맞는지. 그럼요. 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기준에 맞는 건 5리터 이하이지만, 1.5리터 독일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해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패시브 건축은 제가 알기로는 5리터로 픽스를 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점점 사실은 상황이 되면 낮추고 싶어 하는 이게 숨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아예 5리터를 하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 에너지 절약에는 목표가 없다라고 아, 그래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의 인식이 잘못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패시브 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제가 거기서 회장님이랑 협회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5리터의 기준을 만드는 순간에 얘는 에너지 절약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자 없는 집이 목표거든요.
여기에 적용되는 것들을 다 해서 열교도 조금 포기하고 그리고 외피 면적도 좀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오리터가 돼요. 이것들을 다 막 지켜가지고 외피 면적에 뭐 창호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가지고 1점 오리터로 만들면 그렇게 집 지을 수 있는 분도 너무 적고요. 그리고 그건 진짜 에너지를 절약하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5리터 되면은 나라에서 정한 그 200ml 단열재 강화된 단열재 기준에 그러니까 큰 열교 없이 하면 어지간하면 다 5리터 안쪽이 될 것 같거든요. 콘크리트로 해도 어느 정도 맞추면 5리터 정도는 아, 목조든 콘크리트든 다 상관없이 네. 외단열에 그냥 단열재 끊임없이 하면은 무슨 이상한 형태가 아닌 이상의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거든요. 패시브 지금 그럼 한국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초점이 맞춰진 게 하자 없는 쪽으로 좀 더 그렇죠. 장기적으로 네. 집이 갖춰야 될 내구성인 거죠. 건물을 당장 5년 살고 10년 살고 이게 아니고 30년 50년을 살 주택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택을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추웠다. 뭐 연료비가 막 100만 원씩 나왔다. 근데 여기서 5리터를 한다고 연료비가 이거로 막 10분의 1로 이게 그 기존 100만 원보다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 5리터만 맞춰서 해도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때 배웠을 때 보면 이게 패시브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짓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면은 내복도 입고 하는 거예요.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계 장치 같은 것들 뭐 태양광도 하고 좀 더 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같은 경우는 쉽게 보자면은 로버 디자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단열재 같은 거 외단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도 투입이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였거든요. 창을 좋은 거 쓰고 기밀에 하고 대신 액티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죠. 태양광 뭐 그다음에 열 전열 교환기 그런 식으로 돈이 더 투여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대신 이제 초기 비용들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회수가 되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몇 리터를 썼냐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제 수렴은 되겠지만은 디자인 방식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하되 최대한 이제 이거를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얻지 않고 하는 방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기계장치까지 투입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커튼홀 건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기계장치를 도움을 얻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게 과정이라고 봐야 돼. 결과론이라고 봐야 돼. 뭐냐면 결과론이지.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처럼 바람이 숭숭 새는 걸로는 난방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밀해지는 거고 벽들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단열재가 두꺼워진 거고 당연히 창도 열이 가장 막 뺏기는 요소니까 창의 성능이 올라가지는 거고 그런 게 결과론적인 거지 패시브 주택은 삼중창을 꼭 써야 되고 단열재를 250mm 해야 되고 차양이 있어야 되고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시장의 거의 모든 집들은 그냥 다 하자투성이었어요. 아... 제가 판교에 살면은 다 암암리에 우리 집 좀 와서 봐줘. 지하수 냄새나. 15억 들여서 집을 졌는데 뭐 10억 들여서 집을 졌는데 이거 베란다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넘쳐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공사해야 돼? 이런 집들이 수두룩백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이 기밀하지 않으면 이거 기밀하지 않으면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그 CD관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만든 부분에서 겨울에 결로 생기면 차단기 떨어지고 외벽등 못 쓰고 이거 막으려면은 넣어야 되는 거고요. 점점 하자를 없는 창문에 결로 생기면 곰팡이 나중에 피잖아요. 닦아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살기 적정한 온습도를 실내에서 유지하면서 이 집에 저는 제일 좋은 집은 관리 안 해도 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손이 안 가는 거. 그냥 딱 져놓으면 그냥 집에 먼지도 안 쌓이고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도 안 피고 그래서 그 단열재도 붙박이장 같은 거 갖다 놔도 뒤에 곰팡이 안 피게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맞추다 보면 이래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가 쾌적하게 실내에서 주거하기 위해서 이 하자들을 계속 없애다 보면 얘가 이 패시브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1.5리터로 하느냐는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절약의 목적이지만 이게 5리터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하자를 막는 정도의 목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월드컵 때 2002년 때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있었고, 근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 거기에 뭐 세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거기 보면은 다 레퍼런스들이 거기서 이렇게 많이 참조해서 연구해서 이제 종합을 한 거고, 지금은 녹색 건축 인증 GCED, GSEED 해서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인증 제도가 있어요. 이제 외국하고 좀 이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조금 비슷하게 이제 간단하면서, 이게 너무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들이 좀 복잡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통합시키고 그런 정도의 수준. 비용은 그러면 일반 주택에 비해서 어때요? 저는 뭘로 짓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패시브로 바꾸는 비용에 많이 드는 건 사실 별로 없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15% 정도. 그러니까 패시브로 하려다 보니까 외부 차익이 들어가니까 돈이 늘어나는 거고요. 단열재는 어차피 나라에서 정한 규격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욕심과 어떤 집의 그 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리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더 비싼 소재가 들어가야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고, 뭐 아이소코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튀는 거지, 이것들을 다 단순하게 해서 이제 그냥 사각형 박스형의 집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에서 그거는, 그것도 사실은 이런 거죠. 그 뭐 창호 주변에 테이프를 다 붙여요. 이게 없으면은 하자가 생기는 거라니까 원래 당연히 붙였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없이 오랫동안 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없이 집을 한 15년 정도 졌던 것처럼요. 그게 일반화돼 있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이 시장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그냥 원래 이게 표준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패시브가 지금 표준을 그냥 향해서 가는 뭐. 맞아요. 한국에서 건축협회가 패시브 건축을 이제 선도했으니까, 정보들을 했으니까, 거기가 전유하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 전달할 때 가치 하자 없는 집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시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패시브를 위해 들어가야 되는 아이템들과 하자 없는 집을 짓기 위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게 구분 없이 다 패시브를 지으면 다 비싸진, 이렇게 두 덩어리가 덩어리가 돼요. 사실은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었던 집들이 했었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적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 그게 기본이라고 쳐버리면 패시브 자체만으로 늘어날 거는 10% 15%밖에 안 된다는 개념이죠.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넣는 건 차양이나 덧창 정도밖에 없을걸요? 비싸잖아. 근데 20년 전에 설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차분히 우리가 10몇 년을 단열재든지 창호라든지 성능들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바꿔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리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얘기 들어봐서는 그냥 패시브라는 말을 안 붙이고 뭐 기미성이 좋거나 아니면은 냉난방 효율성이 좋은 집이라고 붙이는 게 더, 제가 볼 땐 집 짓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집 뭐 이런 정도가 제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패시브는 이제 이거 막 듣는 사람 헷갈리면 안 되는데, 패시브랑 액티브랑 같이 구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패시브는 분명히 그게 뭐 열교, 기밀 이런 것들은 하자랑도 연결돼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결국 얘가 얘처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들이. 근데 패시브는 그 외에 뭐 차양을 달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뭔가 액티브보다는 좀 더 소극적인 요소로 태양 일사를 차단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패시브 주택이라고 해서 갑자기 친환경이 독일 쪽에 선도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미국을 거치든 영국을 거치든 인터내셔널하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했었던 방식들이 건축적인 방식이에요. 창호 성능을 높인다든지, 그냥 능동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패시브 주택으로 사실은 와전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한국에 올 때? 친환경, 우리는 이거 패시브 주택이라고 안 하고 친환경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패시브라고 규정을 했고, 이제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능동적인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패시브 주택을 구현하기 위한 것들 말고 네, 뭐 지열을 쓴다든지 태양광을 능동적으로 쓴다든지 뭐 풍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전동식 차양을 쓴다든지,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능동적인 방식이거든요. 이 능동적인 방식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공모전 페이지에 넣을까 했을 때 나오는 저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라고 봐요. 좀 더 적극. 사실은 독일에 있을 때 패시브 기법, 액티브 기법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에너지 세이브를 위한 장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누구는 기계적인 걸 쓰고 누구는 건축적으로 수동적인 걸 쓰는, 그걸 구별하진 않아요. 맞아요. 기념적으로. 네, 좀 애매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산 턴키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거의 맞는 것 같거든요. 시기가 당선되려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잖아요. 패시브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니까 액티브라 그래서 새로운 걸 더 넣은 것처럼 계속 보고서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친환경을 얘기할 때 패시브 기법, 액티브 기법이라 기법이라 그러지 건축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기법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어떤 새로운 학문 아니면 설계 기법처럼 놓여졌는데 그거는 사실 다 합쳐서 그냥 친환경 설계의 한 아이템 요소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패시브는 왜 한 문장으로 끝나야 간단해지냐면 내가 동남아에 살아요. 동남아에 살면 단열재가 3cm면 별로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분석은 안 했어요. 그러면 단열재가 3cm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시브 주택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름에 냉방 부하가 어떻게 걸리냐가 또 거기는 관점이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햇빛을 차단하는 게 좋나? 그래서 차양이 처마가 길어지나? 그냥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차양을 했으니 패시브 주택 이게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한국에서는 힘드니까 그냥 5리터예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 이상의 걸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얘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인데 굳이 하여튼 저는 패시브를 분리한 거는 여기서 많이 하자는 거예요. 패시브 쪽에서. 패시브 쪽에서 많이 해서 액티브 쪽으로 많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기계장치잖아요. 우리가 이쪽에 도움을 좀 더 얻어서 그러니까 이거 기법도 있는데 기법 쪽으로 분리된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법으로 가기 전에 차양이라든지 뭐 단열에 신경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도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걸로 이제 신기술이 나오니까 이걸 덧붙여가지고 이제 예전에 소극전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제가 그 했던 거는 이쪽에 더 많이 관점을 두려고 했었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그게 하자가 없으면서 하는 그 패시브 쪽에 많이 집중하다 보면 액티브 쪽은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하는데 이제 액티브도 기술이 개발되니까 얘도 소비가 돼야 되니까 이제 좀 애매해지는데 액티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티브로 하자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액티브와 패시브의 무슨 뭔가 기술이 나눠진다라고 본다라면 패시브는 하자를 막기 위한 거고요. 액티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확실해요, 그거는. 네. 네, 그래서 뭐 얘는 적극적으로 얘는 네, 에너지를 달든 뭘 지열을 끌어다 쓰든 뭐라든 그냥 이제 기계 쪽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생산하거든요. 네. 뒤에 거는. 에너지 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패시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액티브 주택을 아니, 이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죠. 얘도 세이브가 되는 네. 거죠. 우리가 난방을 더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학생들한테도 저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미국의 리드라는 게 있어요. LEED 뭐 리더십 뭐 인 인바이러먼트 뭐 디자인일 거야, 아마. 근데 리드인데 미국의 USGBC라고 하는 그 뭐 미국 그린 빌딩 카운슬인가? 아무튼 뭐 그런 단체일 거예요. 거기에 스탠다드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뭐 각국 간에 뭐 독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연구가 돼 있던 것들이고. 근데 아마 학생들이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거는 리드 GA라고 그린 어소시에이트는 딸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자격증에 리드 AP가 있고 이제 그걸로 있었는데 좀 세분화돼 가지고 리드 AP는 건축사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리드 GA는 건축사 보호 같은 건데 공부 때문에 해보라는 그것도 회사 취업할 때 하나의 자격이거든요. S까지 보는 거 GA를 따게 되면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게 패시브냐 액티브냐 이런 거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굉장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사이트 셀렉션이에요. 친환경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점수가 먼저 부여되는 것들은 사이트 셀렉션이에요. 그러니까는 브라운필드라고 해서 이미 개발된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점수가 주어져요. 단, 저런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짓는 거는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사이트 셀렉션, 그 다음에 나중에 가다가 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재생재료를 사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3세계에서 많이 반발을 했죠. 너네 쓰레기까지 우리한테 팔려고 하냐. 왜냐면 미국은 다 돼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라벨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벽돌 깨진 것도 버리면은 걔네들이 다 상품화 되는 거예요, 다. 걔네가 평가를 해요, 이렇게. 건물도 우리는 친환경 할 때만 설계만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평가를 안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패시브나 액티브나 이런 것도 결국 자원을 우리가 안 써야 되거든요. 그 건축이 반친환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탄소를 저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패시브를 먼저 조금 많이 접목을 시켜서 하자 없게끔 하고 한 다음에 액티브를 좀 적게 쓰고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경지식을 뭘로 갖고 있고 어떤 사실관계를 접할 때 내 배경지식이 분명히 작동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 하면 친환경적으로 접근하신 패시브 건축을 하면 액티브, 패시브, 리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합적으로 보이는 거고. 하자를 고생하셨기 때문에 접근하셨잖아요. 저는 친환경이라고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제가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자 때문에 근데 그 패시브 주택에서 추구하는 그런 시공법들, 공법들이 하자를 없애는 거에 너무나 맞기 때문에 하자를 없애는 거다. 왜냐하면 5리터는 큰 의미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아니, 하자를 없애는 것도 저는 환경적으로. 근데 왜 패시브 주택이 생겼냐를 보면 그때 그 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석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이느냐인 거지,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 나중에 개념이 잡히는 친환경 건축에 좋은 공법으로 들어와지는 거지, 친환경이 더 큰 거예요. 제 생각에는. 패시브가 더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패시브 그렇죠. 건축,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패시브 건축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친환경을 얘기하는 건축물이, 같은 거죠. 이 건축물이 어떤 에너지 소비 성능을 갖고 있느냐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법을 쓰는, 액티브로 다 해결이 됐는데 탄소 에너지, 액티브 다 있어요. 근데 탄소 에너지를 조금 쓰잖아요? 그럼 걔도 패시브예요. 그러니까는 패시브 주택이라서 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건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걸 다 구현하려고 봤더니 단열재를 외단열로 해야 되고, 여태까지는 외단열, 내단열 구분 없이, 프랑스는 여태까지 내단열로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구분 없이 하다가 외단열로 해야 되고, 지중해 단열재도 보니까 내단열로 했었는데 외단열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 물리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방수 얘기도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얘가 계속 하자 얘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탄소에너지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하자 없는 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자 있는데 얘가 에너지가 1.5리터 이하로 쓰잖아요. 패시브예요. 그러기가 너무 힘들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약간 와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를 얘기하는데, 리드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 내가 여기 사이트가 여기인데 2km 반경에서 원자재를 구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패시브는 100m도 3000m도 지구 반대쪽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국에서 사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막 혼선되다 보면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우선 그런 거고, 결국에는 친환경 건축의 큰 틀에서, 그게 사실은 지금은 친환경이에요. 지금 패시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걸로 본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 기법, 액티브 기법, 하자 없는 집. 왜 하자 없으면 재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안 쓰고 인건비도 계속 안 쓰고, 그것도 비용이거든 다. 그러면 한국에서 패시브는 좀 약간 뭐 와전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와전된 건 아니고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법이고 하는 거니까 패시브적인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원래의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한국에서는 확장됐다고 네네.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독일에서는 확장됐다고 본 게 아니라 왜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개념에서는 확장된 건데, 그거를 어쩌면 그 명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왜곡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도 왜곡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왜곡되어 확장보다 왜곡되어 있다라고 느껴온 게 아마 일반적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근데 아니, 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뭔가 철학을 못 잡는 건데, 요새 좀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공 대표는 따로 말씀드렸나, 하여튼 KBS1의 그 아이들을 위한 미래가 봤어요. 와, 뭐 그거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와, 결국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오지. 지구에 있는 자원은 하더라.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건 진짜 꼭 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자원은 결국. 아, 그 영상이 뭐냐면은 그 지구에서 이제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필리핀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진짜 빼곡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나이지리아로 가요. 나이지리아 이미 그러면 쓰레기예요. 이런 거 정도 하는 건데. 옷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범위가 큰 도시 하나만큼 네, 다 쓰레기 산더미가 돼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우리도 받았대요, 그 쓰레기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배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금씩. 네. 네. 당근 마켓이라고 아시죠? 저는 걔는 신경 없어. 그런 근거리에서 이렇게 그런 중고 물품들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고장나는 것도 많아요. 부속품 쓰세요라고 나눔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건축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너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외단열이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어요. 아직 시장에, 우리나라의 건축 시장의 이 수준이 철학을 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직 떴다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이 일을 하루를 먹고 살려고, 물론 그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건 좋죠. 당연히 그게 뭔가 누군가가 해야 되고, 이제
더 큰 어떤 뭐 환경적인 걸 논하는 걸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그런 걸 논의할 만큼의 그런 수준에 우리나라의 건축 시장이 도달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그냥 인터폰 결로 수천 장이 나오고요. 웨든 결로 수천 수만 장이 나옵니다. 이 하자들은 누군가 겪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거에 이렇게 해서 고쳐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임시방편이에요. 2년만 지나면 법적 책임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집 져가지고 이 집에 20년, 30년 살면서 매번 도배하고 비 오면 이거 물 푸고 있고 막 침수되고 이걸 겪고 있는 사람들의 당장 당면한 이 문제들이 훨씬 더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철학이나 이런 거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지금의 시장이 어떤 아름다운 뭔가 이런 뭔가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이런 거 시장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깥에 나가서 저 주택들 보면 그냥 바로 다 집어낼 수 있어요.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다들 자기 집값 떨어질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소문 나가지고 이 집에 하자 있어 이러면 집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웃 주민인 저한테 좀 와서 봐줘. 이렇게 쉬쉬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을 더 이상 투자의 수단이 아닌 그냥 거주의 개념에서 이 하자 없는 집 단독주택을 져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듣기에는 되게 속 시원함? 건축가에 이제 돌려서 이야기만 듣다 보니 그렇게 해서 와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부각된 게 하자 없는 집이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에서 네, 네. 저한테 와서 하자 없는 집 짓고 패시브 주택을 하겠어요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걸르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패시브여야 되느냐 아니다. 아니면 하자 없는 집을 원하는 거냐. 하자 없는 집은 패시브가 아니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 아, 패시브를 하려면 뭔가 엄청난 자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아, 이분은 패시브 주택에 대한 자부심이 없네요. 그래서 가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안타깝죠. 그분들한테는 뭔가 약간 왜곡이 돼서 정보가 돼 있으니까 바로 나를 선택 안 한 너무 아쉬운 거죠. 패시브는 보통이 목조 주택이죠. 지금 한국에서 정해져 있지 아니요? 않죠? 네. 그래도 패시브 한다고 그러면 목조 주택으로 전혀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또 그 다음 컨설팅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계속 목조 주택을 짓겠다는 거죠.